저대 계신 분, 대구서 오신 분 저대로 가시고. 자, 중간에는 큰 깃발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오늘은 드론을 띄워주세요. 테레포가 보게 확실히 한번 보내주려고 그래요. 아시겠어요? 큰 깃발은 저보다 저 가장자리로 나가세요. 자, 지금 아마 이 주변에서 평화를 위한 핵무장 천만인 국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. 핵무장을 해서 트럼프가 우리를 버리더라도 우리. 근데 저 오른쪽에 저 현수막을 누가 만들었나 하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자유통일당 현수막이네. 웬일로 현수막이 쩍쩍 땡기더라고. 얼마 전에 뭐 계획을 쳐서 저쪽에서 우리 달았던 현수막을 민주당에서 지난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강제책을 해서 곧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5번이 들어갑니다. 자, 다시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. 제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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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하겠습니다. 제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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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디어 아리따운 아가씨 한 분이 제명의를 완전히 감옥으로 보내는 멋진 연설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청년대표로 이만나 청년을 모시겠습니다! 안녕하세요, 이만나입니다. 와,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네요.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재명 공포!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.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재명이 가면 못 보냅니다.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저보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주십시오.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의혹은 아직도 들먹입니다. 이거 무혐의 처분한다고 말하면 갑자기 입을 다뭅니다. 여러분,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기정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비난만 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. 민주당 여러분, 그리고 객관 여러분,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. 정말 이재명이 무죄인 거를 확신하신다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원 1심 선거 생중계합시다! 어차피 국민들은 무혐의든 무죄이든 그 결과는 모릅니다.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이 무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? 민주당 여러분, 이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십니까? 개딸 여러분, 그렇게 정당하시면서 이재명이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생중계 7월 16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한 바 있습니다.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이재명 아저씨 그때 썼다면서요? 그때는 무죄 받을 자신이 있어서 생중계한 거예요? 아저씨 이번에는 180억 없어요? 아니면 180억에 영혼을 팔 판사가 없는 겁니까? 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때는 생중계해놓고 이번에는 직접하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까? 이재명이 진짜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? 지금 니들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난 사건에 대해서 징글징글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는 꼴, 이재명은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저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.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. 대체 어느 나라의 도지사가, 어느 나라의 야당 당대표가, 그리고 어느 나라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범죄 사실이 많고 전과가 많으며 범죄 혐의가 많단 말입니까? 국경을 떨어뜨리고 국민들 얼굴에 똥 칠한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저렇게 집회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여러분, 이거 그냥
아이고, 똑.